정답! 아, 저거다. 안 해. 실로폰 부는 거. 엥? 아니지. 멜로디온. 피아노. 실로폰 치는 거. 이거 아니야, 이거. 멜로디온. 아니, 캐스터의 치기, 캐스터의 치기. 손으로 치는 건데. 리코더죠, 리코더. 피아노지. 캐스터의 치기. 소리 아니야? 아, 잠깐, 제가 하잖아요, 지금. 캐스터가. 그래. 아. 멜로디온 부는 거. 어? 그 여기 리코더. 리코더. 난 캐스터의 치기. 우리 리코더. 리코더. 나 캐스터의 치기. 난 탬버린, 탬버린. 피아노. 리코더 정답입니다. 예! 아, 그래 리코더지. 리코더가 이렇게 부르면서 침이 막 들어가니까. 그래서 나중에 분리해서 조금 비싼 거는 분리해서 침 털 수 있고. 아, 리코더가 그렇게 더럽나? 그치, 왜냐면 입 속에 침 세균 이걸 그러니까. 청소를 계속 안 하니까. 자기야, 그 안 닦지. 안 하지. 초등학생의 60%는 리코더를 씻지 않고 보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리코더 관에 침이 고이면서 세균이 급속히 변식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이 누구나 배우는 리코더. 입으로 부는 악기라 위생이 걱정되는데 그야말로 세균 덩어리라고 합니다. 세균 오염도는 마트의 카트 손잡이보다 평균 300배 높았습니다. 대장균군의 경우 기저귀 교환대보다도 오염도가 무려 32만 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리코더를 사용 후 흐르는 물에 약 30초만 세척해도 세균의 98%를 감소시킬 수 있고 세제와 솔을 사용해 세척할 경우 세균을 100%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에만 헹궈도 물에만. 꼭 얘기해 줘야겠네요. 야, 이건 꼭 알려줘야겠다. 꼭 알고 있어야 겠다. 지금 보시다가 당장 가서 이거 하시겠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코더를 한 번도 씻은 적이 없네. 깨끗이 소독해주는 생각은 잘 못해봤는데. 그러니까 해줘야 돼. 반드시 씻어야 돼. 우리 애들은 요즘 하는 게 피아노. 피아노 배우고 있어. 피아노 배우고, 피아노. 그래서 꿈이 이때 뭐가 되고 싶어? 서원이는 초진일간 축구선수야. 얘는 6살 때부터 내가 축구 시합 보고 있으면 와서 봐. 내가 축구하는 걸 봤잖아. 좀 해. 운동신경이 있구나. 운동신경이 아빠를 닮았네. 근데 서준이는 운동신경이 있는데 서원이가 잘하니까 안 하려고 그래. 맞아, 쌍둥이들은 그래.